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이 뭘 의미해요? 별 의도 없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뭔가 오해 살 일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게 이제 우리 속담 같지만, 저게 천태지자 스님의 해원석결이라는 유명한 법문집에 나온 내용입니다. 천태지자 스님은 중국 양나라 때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셨고, 나중에 그 천태종이라는 종단이 이제 천태지자 스님에게서 세워질 정도로 훌륭한 법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옛날에 이제 선정에 좀 들었어요. 선정에 들고 이렇게 있는데, 돼지 한 마리가, 산돼지겠죠. 산돼지 한 마리가 몸에 이렇게 화살이 꼽힌 채로 피를 흘리면서 막 이제 도망을 가요. 스님 앞을 지나가. 스님 앞을 지나가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사냥꾼이 또 막 쫓아와요. 스님께 혹시 여기 산돼지 한 마리 못 보셨습니까? 라고 이제 천태지자 스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스님이 그 활을 던져버려라 하면서 이제 법문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 프로그램이 한문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글로만 돼 있습니다. 오비라 바사도하니 사변저위 석전진이라나 해석을 한번 봅시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 뱀의 머리가 깨졌네. 뱀은 돼지 되어 꽁에게 돌을 굴렸네. 꽁은 사자꾼 되어 돼지를 쏘려 하네. 도인이 설명하여 맺힌 원한 풀었네. 자, 삼생을 이제 탁 내다보니까 천태지자 스님이 사냥꾼과 그 돼지의 삼생전의 모습을 쫙 보았어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한 마리가 배나무 위에서 그 배를 쪼아먹다가, 원래 그 짐승이라는 게 과일 쪼아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맛있는 부분만 먹고 냅두죠? 다 안 먹어요. 조금만 쪼아먹고 말아. 그래서 이 과수농가의 피해가 큰 법인데, 얘도 똑같이 이렇게 조금 쪼아먹고 쉬다가 풀쩍 날랐어. 풀쩍 날랐는데 그 쪼아먹던 배가 큰 배였는데 툭 떨어진 거예요. 툭 떨어지면서 그 밑에 지나가던 뱀이 머리를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게 오비일학이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배 떨어진 결과가 어때요? 뱀이 죽었어요. 이게 뱀이 이제 원한이 이제 맺힌 거죠. 원한은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원한이 맺혔어. 그래서 나중에 이 뱀은 돼지로 태어나요. 멧돼지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까마귀는 꽁으로 태어났어요. 이제 꽁이 이제 그 밑에서 새끼를 까가지고 잘 이제 품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이 멧돼지가 치캐 먹으려고 땅을 막 이제 후벼 팠어. 코로 막 후벼 파잖아요. 후벼 파다 보니까 돌덩어리 하나가 툭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꽁한테 꽁 머리에 맞아가지고 꽁이 확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꽁이 죽은 다음에 또 원한이 또 이제 생겼지. 그래서 환생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사람 뭘로 태어나요? 사냥꾼으로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쫙 보니까 지나가던 그 멧돼지를 보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문득 탁 생겨가지고 저놈은 내가 꼭 잡아 죽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활을 쏘고 쫓아가던 중에 큰 스님을 뵙게 되는 거죠. 큰 스님이 스님께 이제 돼지 쫓아간 것을 물었죠. 돼지가 어디 갔습니까? 그러자 스님은 그 활을 버리시오라고 하면서 이 삼생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이제 훤히 안 거예요. 원망과 분노와 집착으로 인한 이 윤회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훤히 깨닫고 안 그래도 이 사냥꾼 노릇 하기도 싫었는데 이제 스님 말씀 듣고 마음 바꿔서 이제 사냥꾼의 업을 때려치겠습니다 해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면서 보면은 윤회를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데 윤회를 믿는 분들은 많은 것 같은데 인과를 묻지 않는 분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인과. 인과를 믿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뭘 못하겠어요? 함부로 살생을 못하겠지. 할 수 없이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먹지도 않을 거면서 막 생명도 죽이는 거 있잖아요. 재미로 죽이고 이런 것들은 큰 나중에 업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게 어떨 때 보면 해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없는 말도 막 지어내가지고 욕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내가 구설에 휩쓸리게 돼요.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받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인과를 믿느냐, 인과를 맞지 않느냐. 인과를 믿게 되면 우리는 부처님의 계율을 알아서 잘 지키게 돼. 굳이 계 목, 뭐, 5계, 10계, 뭐, 48경계, 540계, 뭐, 이런 경의 그 계율에 대한 숫자 그 내용 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인과만 알면 저절로 계율을 저절로 지키게 됩니다. 살생업 안 하게 되고, 거짓말 안 하게 되고, 남한테 험한 말 안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은 베풀면서 사는 것이 내게 크게 이제 돌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미얀마를 좀 다녀왔어요. 미얀마에 왜 갔냐면 우리가 거기다가 은행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 돈은 얼마 안 되는 은행이야. 조그만 은행인데 어떤 은행이냐면 쌀은행, 그 다음에 마이크로 크레딧. 쌀은행은 뭐냐면 쌀을 주는 거야. 쌀을 대출해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농사 지으면 원금 갚고 약간의 좀 쌀을 더 보태서 이제 갚는 거야. 원래는 그 이자율이 20%예요. 보통 일수로 다 냈는데 20%면 얼마나 이자가 세요, 그죠? 그 우리는 얼마에 주냐면 3%에 줘, 3%.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제 애들이 도시락을 싸줄 쌀이 없어가지고 대출해가지고 쌀 먹여서 보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 빚으로 남아가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삶의 연속이었는데 우리가 쌀 은행을 하면서 이제 도시락도 마음 놓고 싸줄 수 있게 되고 이자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고 마을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마을이 됐더라고요. 가니까 가는 데마다 이제 스님 오셨다고 그 공양을 냈는데 마침 그 기가 망고하고 파파야 제철이에요. 하는 데마다 망고를 확 내줘가지고 배가 터지게 아무튼 먹고 왔는데 배불러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면 막 여기서 손을 막 잡고 들어가야 고맙다고. 우리는 돈밖에 준 게 없는데 나중에 이제 그
파라미 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어요. 그 스님이 이렇게 만든 재단인데 미얀마에서 최초로 만든 재단이에요. 그 재단에서 우리가 그 돈을 맡겨줬거든요. 맡겨서 거기서 쌀을 사서 이렇게 쌀 은행을 돌리는데 파라미 재단이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 바라밀 재단. 바라밀. 육바람이 돼 바라밀 있잖아요. 그 미얀마에서는 발음이 파라미라고 발음이 되나 봐요. 그랬고. 재밌잖아요. 육바라밀은 대승의 중요한 계율인데 남방에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다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대승의 언어도 거기서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내가 내 삶의 업을 바꾸는 데는 이 인과를 믿으면 저절로 나는 선순환 구조를 돌게 돼요. 내 삶에서 보시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덕담을 많이 하게 되고 칭찬 많이 하게 되고 남한테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내 업은 좋은 업이 생기고 그 업은 내 삶을 내 이웃의 삶을 하나씩 둘씩 바꿔나가요. 원망과 미움은 반복이 돼요. 역시 좋은 것도 반복이 됩니다. 궁극에서는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업을 좀 쌓을 수가 있어야 그 사람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지 악업만 가진 사람이 아무리 정진한다고 해서 윤회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막 끌어당기는 듯한 그런 어둠의 기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밝음으로 나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윤회를 또 인과를 잘 알고 그에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또 그 영명 연수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영명 연수선사는 북송 때 이제 스님이세요. 28살에 스님이 되었고 나중에 천태 덕소 선사에게 법을 이어받아서 법안종의 3조가 되는 이제 큰 스님입니다. 이분의 일과는 하루에 10만 번, 이게 아미타불 염불을 10만 번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아미타불 염불을 10만 번을 하게 됐냐면 본인이 잘 그 놀러 가던 옆집에 할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늘 염불을 했어. 아미타불 염불을. 근데 돌아가실 때 그 집안에서 그렇게 기이한 향이 나고 광명이 나는 걸 이 어린 연수선사가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출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크면 결심도 하게 되고 출가한 이후에 아미타불 염불을 10만 번씩 외우고 하루에 108가지 일과를 소화했다 그래요. 108가지. 내가 오늘 하루에 108가지 한다 하고 108가지 써놨어. 근데 그거를 다 실천했던 겁니다. 아주 그럴 시간이 있을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하루 1분 1초조차 낭비하지 않았던 그런 스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되게 28살에 스님이 되었으니까 그때로 치면 좀 늦게 출가한 거예요. 지금이야 오래 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오래 못 살았어요. 나이대가 한 50 되면 뭐 다 죽고 뭐 40대도 잘 죽었잖아요. 40대도 잘 죽고 지금이야 진짜 오래 살죠. 우리 예전에 절에 내가 절에 있던 노보살님이 75세 되셨는데 무릎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50 그 뭐죠? 양 다 발이가 벌어진 거예요. 벌어져서 제대로 못 걸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의사가 이제 자꾸 수술을 권하니까 아이고 이 나이에 뭘 권합니까? 이 나이에 뭘 고쳐서 씁니까? 그냥 살아야죠 했는데 하도 권하니까 자기도 이제 휠체어로 평생 살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에 이제 수술을 했어요. 한번 수술하고 근데 연세가 많이 드니까 회복이 더디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한쪽 따로따로 했어요. 1년 걸렸어. 한쪽하고 6개월 정도 요양하고 한쪽하고 6개월 정도 요양하고 이제 병문안 가보면 맨날 보살님이 울고 있어. 아이고 스님 내가 이 짓을 해야 하는가 모르겠어. 내가 천년만년 살겠다고 하면서 막 울어. 몇 번 갈 때마다 울어. 1년이 다 지났어요. 10일자로 똑바로 잘 걸으시는 거예요. 잘 걷고 계단도 잘 오르고.
아이고 스님 제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수술할 거를 나이가 들어서 수술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수술의 친구가 너무 좋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과학기술은 몸을 고쳐서 써. 연골 있으면 연골 어디서 새로 만들었다가 갖다 박아가지고 쓰고 뼈 부러지면 뼈 갖다 붙여가지고 쓰고 아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오래 사는지 모릅니다. 이 연수선사는 이때만 해도 오래 못 살았기 때문에 이 28세에 출가했다는 건 굉장히 늦게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엔 다 10대 스님들이 다 출가했을 시절인데 근데 이분이 공부도 되게 잘해가지고 출가 전에 지위가 거의 그 도지사급의 지위를 얻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그때 이름으로 치면 자사급 되는데 근데 본인이 다스리던 마을에 흉년이 크게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창고를 열어서 구휼미를 쫙 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급격한 그것 때문에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서 이 상소를 몇 번 올렸는데도 좀 창고 열겠다고 허가가 안 떨어져. 허가 떨어진 다음에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허락도 안 맞고 그냥 자기가 열어버립니다. 국법을 어기고 열고 구휼미를 쫙 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는 일은 이제 안 생겼는데 이제 나중에 황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파견을 해요. 자기 특명을 받은 특사를 파견해서 명령이 뭐냐면 죽여라. 사약을 갖고 쫙 옵니다. 근데 이 곧 이제 끌어내려가지고 직책에서 끌어내려서 이제 약 먹이려고 촥 통지문 읽고 이렇게 보는데 이 어사가 이렇게 보니까 특사가 보니까 이 자사가 너무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곧 죽어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이 인간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듯한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임금의 명을 이제 황제 명을 받아왔지만 자기 권한으로 그걸 멈춥니다. 갖고 임금 황제한테 가서 이 사람은 절대로 죽여선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경지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갖고 이제 살려지게 돼요. 그래서 근데 직책은 명을 어겼기 때문에 직책은 둘 수 없어서 파직을 당하고 그럼 파직하자마자 이 사람이 바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안종의 종지를 잇는 큰 스님이 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도대체 왜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죠. 뭐냐면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해. 삶의 자세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한치 살면서 잘못된 일을 한 적도 없고 임금명 어긴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